네, 안녕하세요. 제 52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전우중입니다. 네, 오늘은 EBSI 국어영역 대표 강사이시자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오늘의 휴먼북 선배님, 교육학과 국어학번 윤혜정 선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국어학번 졸업생이고요. 지금은 덕수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6년차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려니 새삼 신기하네요. 윤혜정 선배님은 현재 EBSI 인터넷 강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루리와 함께 학우님들의 질문사항들을 토대로 이 시대의 참 선생님이신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경영학과 1, 8학번 익명의 학우님인데요. 이제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학우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윤혜정 선배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 꾸준함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꾸준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EBS에서 저를 자르지 않고 계속 강의를 주셨고 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 원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선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3월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갔는데 그 휴직 들어가기 전에 150개의 강의를 끝내고 이제 휴직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강의를 소화하려다 보면은 하루에 7시간 반 풀 강의는 기본이고 길게는 9시간 동안 서서 아이들은 하루에 한 강씩을 듣겠지만 보통 선생님들은 한 번에 오시면은 기본 3개, 4개 이렇게 강의를 찍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중요해요. 또 제 성격인 것 같은데요. 뭔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못 참는 성격이에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자료가 생각나면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얘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주는 감동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거 없지만 아이들이 그 수강 후기에 써주는 글들, 가끔 학교로 오는 편지들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별거 아닌 나의 그런 노력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는 감동. 다음 질문은 물리학과 1, 8학번 이민경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이분은 교육학 과목을 수강하신 학우분이신데 배우시는 과정 중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로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명감이 좀 멀게 느껴지고 이것이 교사로서의 과연 본인의 자질 부족인지 혹은 이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용기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교사라고 해서 내 인성이 완성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거는 욕심이고 사실 가능하지도 않아요. 제가 25살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남고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일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나는 교사고 너희는 학생이야.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배우게 된 것은 아, 내가 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진짜 그런 교과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상호작용하고 그렇게 커가는 거잖아요. 그냥 애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살면서 나는 그중에서 국어라는 과목 지식을 조금 더 줄 뿐이지. 저한테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저도 아이들한테 감동을 받고 애들도 저한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도 배우고 진심을 느끼고 이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사실은 아직 저도 많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같이 성장하면서 뭔가 서로 배우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아 내가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한문교육과 1, 8학번 장다겸 학부님의 질문인데요. 윤혜정 선배님께서는 교육학과를 전공하시고 국어, 국문학과를 복수 전공하셨죠? 예. 마찬가지로 이 학우분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어 교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맞는 길을 가고 있으신 건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교육학과를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학과 학생들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가 되게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막 장려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전공을 하지 않고 국어 국문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이제 교육학 자격증이랑 국어 교육학 두 개의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가 된 다음에 저도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약간의 뭔가 모를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각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도 복수 전공이긴 하지만 이 복수 전공과 그냥 국문학과만 전공한 거랑은 또 뭔가 깊이가 좀 다르잖아요. 학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어 교육학과를 전공한 선생님들도 부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학 따로, 국어 국문학 따로 했지만 이 국어 지식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 국어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얼마나 지식의 채널이 다양하게 널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것만이 다가 절대 아니거든요. 임용고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 저는 교사가 되어서 그 이후에 훨씬 더 국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복수 전공이라서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냥 기우인 것 같아요. 버리셔도 되고요. 교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연수의 채널들이 열려 있고, 교사들끼리의 소모임도 있고, 예. 또 아이들과 같이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그런 수업 방법을 해보면서 망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발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미술학과 20학번 장안나 학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혹시 수업을 하시면서 약간 좀 내려남으신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 그리고 모든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험이고 또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문학 과목으로 이제는 3학년들을 가르쳤거든요. 진짜 그때는 수업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 아이들도 선생님은 웃겨야 돼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처럼, 근데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담임도 아니었는데 참 너무너무 수업 시간마다 참 예뻤었고, 그렇게 밝은 아이들도 기억이 나지만 지금 학교 덕수고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했던 아이는요, 진짜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인데 그냥 혼자서 온 반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아이. 항상 잤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항상 잤어요. 근데 한 번은 걔를 제가 되게 혼냈어요. 도서관 옆에 있는 복도에 데리고 가서 진짜 많이 혼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걔가 쉬는 시간마다 제 교무실에 오는 거예요. 와서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혼났는데요? 네. 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무실에 시간만 되면 와서 제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말수가 없는 아이가 됐는지, 결국에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자기 친한 친구를 자기가 다른 학교에 버리고 혼자 여기 왔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대요. 그런 속마음을 그때부터 털어놓더라고요. 워낙에 맨날 자느라 지각도 너무 많이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하니까 졸업은 꼭 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학교를 안 나오면 애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 또 학교 안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졸업이 가능한 일수를 계산해서 선생님, 저 꼭 졸업은 할게요 하더니 결국 졸업은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선생님, 저 군대에서 뭐 공부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공부도 하고 지금은 취업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더 연락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문학과 19학번 하유빈 학우분께서 대학교 시절에 아, 그건 꼭 해볼 걸 하고 후회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학우분들께 인생에 한 번뿐인 대학생활, 이런 경험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선배님? 학생들은 이제 윤혜정 선생님
대학교 때 성균관대 나왔다고 오! 막 그래요. 애들이. 근데 선생님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진짜 안 좋았어요. 대학교 가면은 뭐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나 하고 싶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학점 관리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3, 4학년 때 정말 좀 힘들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 우리 성균관대 후배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저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내 학과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20대 초반에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때 쌓으면은 그 다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30대 공부하는 것과 40대 공부하는 게 다르니까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진짜 다양한 곳을 가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입학하자마자 쭉 해서 그냥 졸업했거든요. 근데 꼭 휴학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국내도 좋고 해외여행은 정말 꼭 다양한 곳에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단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나라의 역사 문화를 공부한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게 사실 교사에게는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선배님 말씀 듣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선배님께서는 그럼 저희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시자마자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고3 때 목표로 했던 직업은요. 방송 PD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는 정시로 학교를 왔는데 그때 이제 네 군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대, 하나는 우리 학교 사범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과학부, 그리고 또 하나는 상경대.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 선택했던 것이 이제 사범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또 특히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때 제 모교 중학교로 갔었는데 이제 그때 확실하게 알았죠. 아, 가르치는 일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4학년 때 제가 임용고사에서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재수에서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떨어졌을 때 아픔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집 근처에 가까운 보습학원에서 초, 중, 고를 다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 가르치는 일이 나한테 정말 맞고 되게 재밌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죠. 꼭 교사가 돼야 되겠다. 피를 토하며 공부해서 두 번째 임용고사 때 합격을 했습니다. 많은 교사를 꿈꾸시는 학우분들께서 윤혜정 선배님의 길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성균관대의 자랑이자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의 자랑인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 굉장히 유독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학우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우분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닌데 이 말 하려고 신청서를 씁니다. 윤혜정 선생님,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강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처럼 소신있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멘트가 사실 너무 감동적인데 이런 데서 오는 뿌듯함도 큰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힘을 내서 활동하시는 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정 선배님 마지막으로 이제 성균관 학우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우리 너무 이 사회가 경쟁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대학생일 때도 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얘들아 대학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게 모여서 여러분 자체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꿈꾸면서 행복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힘내세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혜정 선배님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이루리 휴먼북은 깊고 풍부한 성균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